오늘은 엽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슈편아트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하다 보니까 또 슈편아트몰이라는 네이버 스토어에 슈편아트몰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구매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처음부터 이런 엽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상품은 아니지만, 저희 고객님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제품들만 소량 올려놓은 상태예요. 뭐, 크게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분들한테, 구매하시는 분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처음에는 엽서 용지를 전문 매장에서 구입을 한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시골 동네여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 머메이드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머메이드지는 팔더라고요, 문구점에.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해서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머메이드지, 다른 종이들도 많은데, 아트지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해본 결과 이 칼라 머메이드지가 가장 캘리그라피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가 가장 좋았는데요. 저는 아크릴 물감으로 현재는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자로 하니까 플라스틱에 자꾸 잘려가지고, 그래서 쇠로 된 자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센치 적당하게 그냥 4등분 하시면 되는데, 칼도 작은 거는 안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칼이 워낙 크고 날카롭기 때문에 큰 걸로 해서 4등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4등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잘리면 참 좋은데, 여러 번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해서 버린 종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제가 종이 자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엽서 만들긴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림만 그릴 줄 알지, 뭐, 엽서 같은 거 만들어서 제가 보내질 않아가지고. 근데 연애편지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도 연애편지도 많이 쓰고. 저 중학교 때, 사실 용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오빠들하고 펜팔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펜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연애편지 비슷한 거를 쓸 때, 종이를, 편지지를 제가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요. 만들어주면 애들이 20원짜리 과자 하나 사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예쁜 편지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염려가 별로 없겠죠. 자,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일단, 자른 다음에 다시 또 2등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밑에 이게 판이 있어서 저희 아들 거를 훔쳐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센치를 적당하게 4등분이니까, 네, 요 정도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항상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네, 손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 처음에 이 켈리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가게에서 켈리 동아리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다들 글씨 잘못 써요. 켈리 2급 자격증인가? 그것도 받았거든요. 네, 저는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글씨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쓰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거 보세요. 사이즈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한 장씩 보면, 네, 예쁘겠죠. 각자 한 장씩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이제 포크아트를 했으니까 엽서 만드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있어요. 엽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다이소에서 소품 같은 거 구입해서 거기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 켈리를 쓰다 보니까 정말 글씨를 제가 잘 못 써가지고, 저희 딸이 저한테 엄청 혼냈어요. 엄마 같이 글씨 써갖고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글씨는 제 딸이 쓸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쓰다가 요즘은 딸내미가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딸내미 보고 써달라고 할게요. 자, 이제 글씨를 저희 딸이 쓰면 저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글씨를 써주면 제가 작업을 하는데요. 사선부 사용하셔갖고 이렇게 네, 화홍에서 나온 한 3호 정도 저는 쓰고 있어요. 이거보다 작아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큰 걸로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바라 라인붓이 있는데 005예요. 요 긴 라인붓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4장 한 장, 두 장만 더 써주십시오. 제가 이 그 작업할 때 물을 좀 많이 써요. 이게 종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물 작업을 하는데 쉐딩 방법으로 뒤쪽으로는 물, 앞쪽에 물감 이 방법을 써요. 그래서 핑크색을 한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진하지 않으면서 수채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딸내미 시간이 될 때 글씨를 써주면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중요한 게 그 각도인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균형.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그림을 넣을 건지 먼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와 이 공간 양쪽에다가 그림을 넣을 거예요. 넣을 때 이 번지는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네. 사선붓을 이용하면 이런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어서, 그냥 이것만 놔둬도 되게 뭐 수채화 느낌처럼 번져 보이고 그냥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방법을 먼저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꽃을 제가 놓을 거예요. 이 붓펜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번질 수도 있어요. 제가 번지는 게 가끔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네, 방금 번졌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조심해서 하고 있고요. 잎사귀를 그리는데, 잎사귀는 그 보면 끝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전체를 칠하는 건 아니고요. 잎사귀를 V자로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뭐 어디가 위냐 아래냐 따지실 필요 없고 그냥 이 삼각형 형태로 해서 잎사귀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잎사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잎사귀를 해주고 나면 저희 딸은 이제 쓰고 도망갔어요. 자, 이 잎사귀 하고 나면 이게 색깔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게 약간 건조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꽃 색깔들만 해놓을게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아침부터 뭐 가게에서 손님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한 4시 정도 되면 불안에 떨어요. 이 엽서를 빨리 이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손님들이 주문이 많아지거나 그러시면 제가 뭐 일반 기본적인 케어 컬러만 하신다고 생각했던 분이 갑자기 뭐 젤을 하겠다, 아트를 해달라 뭐 이러면 시간이 오버가 되잖아요. 그럼 막 바쁘죠. 마음은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택배 안 보내면 또 저희 아들이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보내려고 우체국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운전을 해서 가요. 가서 박스 싸가지고 보내는데, 이럴 때 정말 저희 회원 찬스를 많이 써요. 저희 회원분이 우체국에 계셔가지고
가기 전에 전화를 해요. 나 지금 급한데 박스 5개만 싸줘. 뭐 아니면 10개. 저번에는 지난주 월요일날은 제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37개인가? 갑자기 그게 들어와가지고 37개를 싸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잘못 보내, 실수도 두 번이나 잘못 보냈어요. 물건을 잘못 보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고요. 아무튼 그 택배 보내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될 때가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최대한 조심해서 고객들한테 이게 물건이 잘못 가지 않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일단 6시 되면 퇴근하고 싶죠. 누구나 직장인들은. 근데 제가 좀 늦게 가거나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이렇게 우리 회원 같은 경우는 얼굴을 찌푸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죠. 막 반가워서 막 달려 나와서 도와주고 막 급하니까 더 그렇게 해주시는데 거기 이제 다른 분들은 저하고 사실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택배를 보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객이죠, 저도. 근데 퇴근 시간 늦으면 다 짜증 나잖아요. 얼굴이 일단 좀 안 좋아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죄송하고. 근데 고객들을 저도 샵에서 막 상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죄송하다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체국 일찍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 3시 전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음날 보내드리고 있어요. 구매하신 분들 생각해서 빨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진짜 우체국 가서 알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되게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마찬가지 제가 뭘 하나를 보내도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보내면 받으시는 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장도 해요. 이렇게 오일 하나를 구입을 하셔도 오일 한 개씩 포장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또 그 포장기는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선물 포장식으로 된 제품들도 많이 있길래 제가 요즘 그거에다가 담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게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활용도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알려져 있지 않은 쇼핑몰인데도 들어오셔가지고 구입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를 아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맨손톱을 사랑 이렇게 있더라고요. 카페가 제 여기 카페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가끔 이제 시간 날 때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댓글을 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아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이럴 때 어느 순간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도 여기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되게 감사하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제가 댓글을 달려고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 다 알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뭐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일단 네 가지 색깔만 지금 베이스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물론 검정을 섞어서 라인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색깔 호커스 그린이라는 이 녹색, 진한 녹색인데요. 이거하고 각 컬러별로 섞어서 라인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섞으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라인은 거꾸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놓고 작업하면 라인 그리기 어렵거든요. 잎사귀도 그렇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작업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잎사귀, 꽃 같은 경우는 그냥 작업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꽃은 십자 모양으로 가운데를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다시 또 쪼개주세요. 별 모양으로.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약간 길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뻗치듯이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라인을 둥글게 내가 꽃잎을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라인을 하신 다음에 바깥쪽에 한 개씩 더 해주시면, 예, 꽃잎이 좀 겹쳐져 있는 꽃잎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을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꽃과 꽃 사이를 또 겹쳐야 돼요. 그래서 꽃과 꽃 사이를 중간에 이렇게 겹쳐주시고요. 반복적으로 꼭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작업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종이니까 돌려가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해봤는데, 그냥 무난하게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꽃, 어떤 꽃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든 꽃이에요. 뭐 꽃밭에 어떤 꽃들이 많겠지만 이름 없는 꽃들도 많잖아요. 그냥 이것도 그냥 그냥 수편아트 선생님이 만든 꽃이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틀이 똑같이 원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뭐 타원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물론 그런 기본 룰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꽃이구나, 예쁘다, 풍성하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고객님들한테 꽃을 하나 드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별처럼 꽃을 그렸죠. 그리고 나서 자, 밑에서부터 이 대를 그릴 때요. 대를 그릴 때는 약간 붓을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듯이.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모양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내가 어떤 정해진 틀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가 더 나와서 옆으로 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꽃마저. 네. 참, 제가 지난주 영상이 올라갔었어야 되는데요. 못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그 아들이, 토요일 날 그 아침에 제가 뭐 정리를 좀 하라고 했더니 그 정리를 한다고 침대에다가 물건을 놓고 희한한 자세로 앉아서 재채기를 엄청 크게 하더니 목이 담 결린 것처럼 뻣뻣하게 해가지고 목을 돌리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가 돌리지도 못해서 결국은 그 목 깁스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업을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애가 일단 아프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걔가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죄송했습니다. 저 지난번 한번 건너뛴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꽃이 완성이 되고 대가 됐어요. 일직선으로 쭉 뻗는 그 줄기보다는 약간 곡선이 있는 게 좋으니까 지그재그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잎사귀가 나오는데, 자, 잎사귀가 줄기가 나오죠. 꼭 이 사이즈만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바깥으로 벗어나서 하시면 되는데, 모양을 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굴려서 해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흔들어 주듯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예쁜 잎사귀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재미가 없죠. 여기다가 굴곡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키색을 섞은 그 주황색은 이런 베이지 약간 브라운 카키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각 물감마다 제가 카키를 다 섞어서 나머지 작업을 다 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그 전에 인스타하고 페이스북도 애들이 하길래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도 한동안 했었는데 카카오 스토리도 제가 또 게으르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작품 같은 거 올리다가 그냥 말았는데 인스타도 처음에 해볼까 하고 다시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뭐 들어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엄마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인스타는 그 밑에 그 뭐 태그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태그 같은 걸 많이 달아놔야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들이 막 태그 이거 올리라고 복사해서 그래서 아직도 복사해서 저는 올려요. 그게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복사해서 올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일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친구 맺어서 그분들 거 올라오고 그러면 좋다고 해주고 또 제 거 좋다고 또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정말 절대 제가 인스타하면 오지 않을 것 같은 18, 17, 16 이런 어린아이 청소년 예, 그런 아이들도 들어와서 좋다고 해주고 외국 사람들도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거든요. 외국 남자가 저한테 한국을 알고 싶고 막 하면서 막 그 영어로 막 하더니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민스러워서 이 사람이 우리 친구 맺자고 하는데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더니 그런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아줌마들한테 이게 들어와가지고 뭐 친구하자 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저 아는 분은 저희 회원인데요. 그분은 집을 전세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전세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런 문자도 왔었대요. 근데 그런 이상한 사기꾼들도 있대요. 근데 뭐 무서워서 저는 이제 차단은 하긴 했는데 한 세 번인가 답글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막 아무 때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했어요. 저희 딸이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정말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건 좋은데 좀 무서워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란, 이라크 그런 사람들 되게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들어오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들어오고 헬스장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들이 막 들어와요. 제가 뚱뚱한 게 보였나요 사진에? 근데 인스타에다 내 사진을 놓긴 했는데 내가 그렇게 뚱뚱했나?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헬스장 오픈했다고 자꾸 와요. 내가 그래서 근데 너무 멀어서 죄송해요 못 가서. 근데 아무튼 그러고 좀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들을 경험하게 해준 저희 아이들이 되게 고마워요. 인스타도 하는데 만약 그 혹시 유튜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들어오실 분이 있으면 네 그 인스타 팔로우 친구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저 아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그 이 유튜브에서 커뮤니티에다가도 사진을 올려놓거든요. 제가 이제 작업한 사진이 있거나 그러면 영상은 저희 아들하고 작업을 해야 돼서 제가 못하고요. 영상이 아닌 뭐 고객님들하고 가끔 아트 했거나 그러면 이제 사진을 올려놓는데 뭐 잘했건 못했건 그냥 공유하려고 올려놓는 거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도 가끔 한번 봐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뭐 인스타든 뭐 유튜브든 또는 뭐 아까 그 멘사 있죠? 네, 그 거기에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댓글 달아드릴게요. 자, 똑같은 카키에다가
포커스 그린에다가 지금 물감을 색깔을 섞으니까 느낌이 가지 색깔이 다 틀리죠. 네, 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블랙에다가 했었거든요, 작업을. 근데 블랙 말고 이 카키에다 했더니 느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기에 이제 재미가 좀 들려가지고 열심히 카키를 쓰고 있어요. 포커스 그린을 원래 제가 좋아하기는 해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포커스 그린 제일 많이 쓰거든요, 물감으로. 저는 이제 아크릴 물감을 포크아트 하면서부터 아크릴 물감을 쓰게 됐는데 완전히 저하고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물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물감을, 수채화 물감을 쓰면 종이를 다 찢어먹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스케치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냐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제 점수 깎이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또 유화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유화 물감도 사서 해봤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이 유화 물감이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굳는데. 근데 성격이 급해서 이게 굳었나 안 굳었나 쿵 눌러보고 해가지고 그림 다 망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나하고 안 맞다, 나는 색칠은 안 맞나 보다, 그냥 대생이나 해야지, 뭐 연필로 그리는 게 짱이다 그러면서 만화 그림이나 이런 것도 전부 연필로 그리고, 저희 가게 사진도 제가 여기 올려놓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저희 가게는 제가 만화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도 만화책 구입하는 걸 좋아하는데, 만화책 일본 만화는 거의 없고요. 제가 사는 거는 이제 옛날 만화들이죠. 국내 만화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만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요즘은 이제 네일아트 하다 보니까 여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만화 그림을 자주 그리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는 제가 만화책 한 권을 만들어 갖고 친구들끼리 돌려본 적도 있어요. 한동안 저도 만화가가 꿈이었거든요.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꿔봤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좋죠,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사춘기 아닌 사춘기, 네,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일아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일아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도 할 수 있을까? 할까? 말까? 아, 과연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네. 저는 나이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을 꾸시는 분들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은 대형화가 아니라 1인 샵들이 많잖아요, 소형화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술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저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동네 인구들도.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들 중에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샵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는데 일단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행복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젊으신 분들이야 뭐 다른 일을 또 할 수도 있지만, 나이 있으신 분들이 한 40대 이런 분들이 내일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시면 돼요. 나이 아무 상관 없고요. 저 돋보기 끼고 하잖아요. 돋보기 끼고 보이면 돼요. 손 떨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이 처음에 네일을 배워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래요. 겁대가리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네일 그 학원을 졸업을 해서 시험을 합격하고 났는데 겁이 많으면 절대 샵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님들 손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겁이 없으니까 아줌마들은 애도 낳았잖아요.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 자식들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조폭보다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40대 아줌마들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인생 20년 이상 내가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거 뭐 누가 60 먹은 아줌마한테 안 올 것 같
두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쉬운 셋이니까 손님들이 저하고 20년을 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진짜 5년, 1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다 그분들이 그냥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오신다면 저는 계속 할것 같아요, 이 일을.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할수 있을까요?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만, 해봐야 압니다. 해보지 않고는 저도 몰라요. 할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할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네일아트 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공무원 생활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을 해봤지만, 가장 저한테 맞았던 게이 메이크업하고 이 네일아트, 그다음 포크아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색칠을 하는 게 가장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고객님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저한테 엄마가 나이 먹어도 이런 걸할수 있었다는 거 추억이 되게끔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행복해요, 사실은. 예, 저희 아들한테는 귀찮다고 그러고 빨리 뭘 해야 되냐고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행복해요. 예. 제가 나중에 70 먹었을 때또80 먹었을 때이 영상을 보면 아, 내가 저럴 때가 있었구나. 나도 저런 시절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워요. 지지해주는 남편도 그렇고, 또 도와주는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요즘은 솔직히 유튜브, 인터넷에서 다 물건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네일샵 하시는 분들이 다그 얘기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물건 파는 거와 매출이 많이 상관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저희 샵에서 고객님들한테 이거 쓰세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다음에 와서 구입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시면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아네 인터넷에서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인터넷에 이미 사셨는데 아 그럼 꼭잘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상황이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 아들이 또 이렇게 쇼핑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 아들이 22살이에요. 네. 어린데, 이런 걸 하면서 아이가 이제 컴퓨터 배우면서 이런 거다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물건도 필드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 판매하는 것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인터넷 들어가서, 저희 쇼핑몰 들어가서 구입하시라고 제가 저희 샵에 오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샵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파는 거를 더 저렴하게 제가 올려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 먼저 달라고 막 하시는데, 택배로 꼭 송장 번호가 입력이 돼야 저희들이 네이버에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도 물건 못 가져가요. 택배로 보내드려요. 고객님들 되게 웃긴다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대신 엽서 보내드린다고 저희 고객님들도 엽서 한 장만 달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하면 엽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엽서 잘안 줘요. 잘안 주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손님이 딱한장 뺏어갔어요. 나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옆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손님 되게 싫어해요, 제가. 네, 이거 그리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매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려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쁘다! 원장님 그거 하나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절대 안 돼! 그랬는데, 갖고 도망갔어요. 내가 정말 미워요. 그 친구. 근데 어떡해요? 그렇게 갖고 싶었나 보죠? 내가 안 주니까, 저 그림을, 저희 가게에 그림이, 제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남편이 전시회를 열어준다고,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열어준다고 해서 제가 그림을 절대 안 팔아요. 그거 다한 500점 이상
500점에서 1000점이 있어야 그 중에서 한 300점 정도 전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마음에 드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팔지를 못해요. 손님들이 찜해놓은 상품들이 있어요. 아, 저거 전시회 끝나면 저건 내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절대 안 팔거든요. 주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손님이 뺏어갔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감사한 마음에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이렇게 손님 손에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작게 물건 사실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선물로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봉투는 없어요. 봉투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려서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뭐 냉장고 좌석에다가 놓고 또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게 힘을 낼 수 있는 말들을 쓰려고 제가 저희 딸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딸이 너무 이제 똑똑해졌나 봐요. 옛날 노래 가사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7080 노래 가사들이 굉장히 시인 같잖아요. 정말 예쁜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 가사에서 이렇게 쓰는 글들도 있어요. 엄마 그 노래 가사 그게 뭐였지? 하면 이제 얘기해주면 그 노래 가사 갖고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문세 가수님, 그 다음에 김수철 가수님 이런 분들 그 노래 가사들은 너무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쓰려고 하는데 여유 있을 때는 길게 쓰고요. 여유가 없을 때는 이렇게 짧은 글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들 사랑합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 이걸 받았을 때 아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감사한 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엽서들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제가 수편 아트잖아요. 수편 아트 저희 쇼핑몰도 수편 아트몰이에요. 수편은 손수자 편안할 편자 또는 이제 손으로 쓰는 편지 또 손으로 하는 일들 뭐 모든 게 다 그렇게 모든 게 손으로 하는 것들은 다 수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라도 이렇게 뭔가 써서 보내드리면 그냥 일반 쇼핑몰보다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 작업을 더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도장을 제가 판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장을 만든 건데 뭐 이거는 해수 예, 뭐 딱히 이름을 잘 하지를 못해서 이게 이제 캘리그라피 할 때 제가 배워갖고 도장을 파놓은 건데 이거는 한자로 이자고요. 오얀 이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들이 저희 아들 딸이 저한테 빅 히어로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엄마는 곰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도장도 있어요. 근데 도장은 그때그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걸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길쭉한 그냥 이자 제 성으로 되어 있는 제가 이예숙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조금 더 한국스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제 제가 오래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린 그림이니까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제가 그린 그림이니까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가끔 바쁠 때는 도장을 찍지 못해서 못하고 그냥 그림 보내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좀 많이 만들어서 제가 작업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해요. 여기다가 이원장쌤이라고 꼭 쓰거든요. 사인을.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원장쌤이라고 써요. 근데 제가 정말 글씨를 못 써요. 네, 이렇게 사인을 해놓으면 이 도장 찍은 것만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저희는 일단은
제가 이거 한 일주일에 한 40장, 50장 작업하거든요. 근데 40, 50장 작업해가지고 일주일 쓰면 좀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정말 부족할 때는 죄송한 마음에 정말 보내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넉넉하게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해놓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이게 괜찮은가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종이 한 장을 잘라서 4등분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뭐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은 글씨만 쓰셔도 되게 예쁜 캘리가 될수 있거든요. 엽서가 될수 있는데 저는 글씨를 제가 잘못 쓰니까 저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써줬지만 거기에다가 저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꽃을 그려서 보내드리니까요. 혹시 손 관리를 위해서 뭐 제품을 구입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희 수평아트몰에 들어오셔서 메시지에다가 배송 메시지에다가 아, 이 원장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유튜브 고객님인 줄 알고 구독자님인 줄 알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야지 제가 정말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 못할 때도 많거든요. 누가 누군지도 잘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낼 때 정말 제 정성을 더더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꽃 그리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 따라 하시면 충분히 이 젤이나 일반 매니큐어 위에 꽃을 그리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아트 같은 거 해보시고요. 이런 엽서도 만들어 보시고, 다가오는 5월 달, 네, 스승의 날, 어버이날, 뭐 많잖아요? 그럴 때, 엽서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소독제 쓰시고요. 소독제 쓰시고 나면 되게 손이 건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독제 쓰신 다음에는 꼭 로션이나 오일 발라서 건조하지 않게 손을 관리해 주셔야 여름철에 예쁜 손을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 많이 건조하시니까. 소독제 쓰신 다음에 오일이나 로션 꼭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힘내시고요. 네, 절대 아프지 마시고, 예, 저희 구독자님들 절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